오늘도 평화로운 거북도사의 집. 방학을 맞이한 거북도사는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 뒹굴뒹굴 뒹굴뒹굴. 아, 방학도 해서 너무너무 좋다. 학교 수업도 안 들어도 되고 하루종일 유튜브도 볼 수 있잖아. 이게 진정한 천국이지. 유튜브에 어디 재밌는 영상 없나 볼까? 어? 뭐야? 아, 유튜브 볼 때는 또 옆에 과자랑 음료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과자랑 음료수 다 먹어서 아무것도 없잖아. 영 귀찮지만 빠르게 집 앞에 편의점에서 과자랑 음료수 사와서 유튜브 봐야겠다. 시간표 짠 거는 뭐 내일부터 하면 되겠지? 랄라랄라라 오 점프! 짠! 작지 완료! 엄마! 저 집 앞에 편의점 다녀올게요! 아 맞다! 나는 거북이니까 기어서 가야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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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편의점에 과자와 음료수를 사러 간 거북도사. 영차! 아, 역시 이럴 때는 토끼로 태어났으면 진짜 빠르게 편의점에 왔을 텐데 날이 추우니까 빨리 과자 사서 들어가야겠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어? 어 뭐야? 아니 허기허기 너 여기 무슨 일이야? 거북도사 너가 여기 편의점에 자주 다니는구나. 어어 맞지. 오늘 방학해가지고 첫날이라서 일단 집에서 쉬면서 과자랑 음료수 좀 먹으려고 편의점에 왔어. 그래 과자랑 음료수 사는 건 좋은데 혹시 레드 허기워기를 본 적 있나? 레드 허기워기? 그게 도대체 뭔데? 내가 있던 장난감 공장에서 나를 밀어내고 새로운 허기워기인 레드 허기워기가 등장했어. 어? 너 그래가지고 지금 편의점에 있는 거야? 그래 분하지만 그 녀석은 나보다도 훨씬 강하더라고. 만약에 집 가는 길에 레드허기를 만난다면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그 녀석한테 잡혀서 장난감 공장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알았어 허기허기. 조심해서 집에 들어갈게. 허기허기가 맨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이렇게 쫓겨난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걸? 그나저나 레드 허기허기가 도대체 뭐야? 만나면은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 나는 거북이라 굉장히 느린데. 일단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거북도사 너가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힘들어. 다행히 집에 오는 길에 레드 허기를 만나진 않았네. 어? 저건 뭐야? 저게 설마 허기워기가 말하던 레드 허기워기? 우리 집 앞에 왜 있는 거지? 나 혹시 집에 들어가도 될까? 미안해 허기워기. 제발 쫓아오지 마. 안돼.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아주아주 강력한 짜잔 레드 허기워기의 오비 점프맵을 플레이하기 위해 로블록스에 들어왔는데요. 아니 요즘 해외에서는 허기워기가 빨간색으로 변신한 레드 허기워기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로블록스에서 한번 점프맵 얼마나 어렵게 재현됐는지 플레이해볼게요. 오 1단계는 일단 기본적인 이 빨간색 블럭을 밟으면 안 되는 점프맵입니다. 자 오케이 이 정도는 어라? 이 정도는 조금만 침착하게 플레이하면 돼요. 근데 그래도 꽤나 어렵게 와우 만들어졌습니다. 침착하게 위에서 바라보면서 점프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대로. 아니야. 오 이거 판정이 진짜 조금만 닿아도 바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 이거 봐 이거 봐. 오 깼다 1단계 지금 통과했어요. 그리고 여기 세이브 포인트 밟아야지 다음 라운드에서 죽었을 때 처음으로 안 돌아갑니다. 오 뭐야. 아니 이거는 방금 처음 점프보다 좀 더 쉬워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와 환풍구 점프인데 바로 뒤에 이렇게 레드 허기워기가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재현됐습니다. 오 이거 퀄리티 뭐야.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모습인데요? 더 이상 못 따라가나?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야 이빨을 벌리면서 따라오고 있는 우리 허기허기 친구 좋았어. 다시 점프 조심스럽게. 오케이 좋았어. 자 다음은 돌아가는 오비 타이밍 잘 맞춰서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오 이 게임 파피 플랫의 원작을 잘 재현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파피한테 쫓기다가 여기 레일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박스를 떨어뜨리는 곳 같은데요. 자 오 뭐야 방향키를 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앞으로 가요 막. 근데 점프했을 때는 앞으로 안 가가지고 이거 한
풍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이스. 세이브 해주고. 와, 뭐야. 와, 아니 이거는 원작이랑 다른 것 같은데요? 확실히 레드 허기워기라는 컨셉 때문인지는 몰라도 허기워기가 용암에 빠져가지고 죽지 않고 레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용암 속성? 우리 허기워기인 거죠? 와, 마지막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허기워기, 미안하지만 난 빨리 도망칠 거야.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난이도가 상당히 모든 점프들이 컨트롤을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뭐라? 저 문은 뭐지? 뭔가 저 문으로 살짝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는 저쪽 문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양탄자를 타면은 갈 수 있다고 해둔 것 같은데 이거는 궁금하니까 못 참지 바로 구매한 다음에 뭐야? 나 아이템 어떻게 써? 점프! 오! 오케이. 나이스. 아이템 생겼죠? 넙. 아, 뭐야? 나 여기 가게 해줘! 자, 아이템 사용해서 한번, 오! 도착한 건가? 어라, 뭐야? 지금 공중에 막 떠있습니다. 아! 문으로 혹시 갈 수 있나 하고 아이템을 구매해봤는데 저기 문으로는 갈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문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겠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이거는 오징어 게임 가짜 유리 밟기? 나이스. 저 친구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마지막! 오케이! 이제 이 문만 넘어가면 파피가 나오는 건가? 어? 아니잖아. 자, 일단 세이브 해주고. 아니, 레드 허기허기 장난감 공장을 탈출했는데 레드 허기허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끝인 건가? 오! 색깔 고르기 파랑, 초록, 빨강. 자, 초록? 오케이, 좋았어. 초록이고 다음은 파랑 간다. 오오오! 세이브. 그 다음은 빨강이겠지? Nope. 아! 오케이, 파랑 한 번 더. 초록! 나이스! 점프. 어? 이번 점프맵은 좀 쉬운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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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세이브하고 오케이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점프. 점프. 나이스. 짜잔. 이대로 다 깬 건가?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이야? 마지막 단계까지 오니까 이렇게 신기한 레드 파워? 빨강빨강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야, 그럼 이제 양탄자 타고 한번. 야, 허기 허기. 나 탈출했다고. 하? 오, 무서워 무서워. 이거 비주얼 뭐야? 야, 빨간색으로 빛나게 허기 허기 해버리기. 오, 허기 허기 아래에서 빛을 비추니까 좀 더 무섭게 바뀌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여기 숲속으로 한번 숨겨진 이스터 에그가 있나 한번 볼게요. 양탄자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동하기는 편합니다. 저건 또 뭐야? 오, 저 친구 막 공중 걸어다니는데요? 아, 뭐야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자, 제가 만든 작품이었네요. 뭐 이스터 에그인 줄 알았는데. 혹시 파피 인형 같은 게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양탄자로 여행? 파피 인형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오, 여기 문이 있잖아. 설마 이 문 방금 전에 제가 공장에서 몰래 탈출하려고 했던 문인가요? 뭔가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공간들은 오, 여기는 환풍구. 일로 들어갈 수 있다. 오오오오오. 하하. 레드 허기 워기의 엉덩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원작에서도 이런 이스터에그가 있지 않나요? 로블록스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야 허기 허기 안녕. 아 이거 살짝 썸네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허기 허기 나 간다. 이렇게 숨겨진 이스터에그 공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없나? 오, 여기 뭐 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문이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들인 것 같네요. 공장의 이스터에그는 이게 끝인가 보군. 생각보다 장난감 공장이 짧잖아. 자, 오늘은 이렇게 레드 허기워기 공장에서 탈출하는 오비 점프맵 게임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라운드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쉽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점프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